일단 세트 스코어 1대 1, 뭐 결과를 떠나서 정말 두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팬분들 역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카야마 선수의 3세트 초구 만나보겠습니다. 비켜치기 갑니다. 오, 지금 좀 아, 흔들렸어요. 네. 회전이 조금 빠졌거든요, 지금. 자, 일단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앞서 김세현 선수의 하이런 8점. 사카이 아야코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배치 김세현 선수 3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세현 선수가 앞서 김구로 위원도 좀 당황시켰기 때문에 사카야마 선수도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자, 3뱅크. 아, 오! 오, 들어갈 뻔했어요. 자, 하늘도 김세현 선수를 도와주나 했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이닝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근접했었거든요. 네. 자, 득점이 왜 옆돌리기 짧게를 충분히 칠수 있는 배치인데, 내공도 붙어 있고, 이목적구도 붙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네. 상당히 높아요. 그때를 조금 세운 사카야 아야코. 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제 회전을 못 주기 때문이고요. 네. 자, 조금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낸 것도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연속 공타로 물러나는 사카이 아야코. 김세현 선수 루틴 참잘 지키고 있는데 네. 패치가 일단 까다롭습니다. 완전 스치는 듯한 두께로 옆돌리기를 가던지 아니면 길게 세우던지 이쪽인데 김세현 선수의 선택은 완전 스치려고 했네요. 네. 옆돌리기. 지금보단 조금 더 얇았어야겠어요. 네. 살짝 빗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연속 공타. 매큐마다 하는 것 같죠, 정말. 팁 정리를 항상 잘합니다. 네. 약간 루틴 같아 보이기도 네,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게임, 한 게임 중에서, 뭐, 한 경기 중에서 큐미스가 세번 나잖아요? 네. 그럼 그날은 당구 이기기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점을 못 줘요. 그 다음 서브 아. 맥시멈 당점을 아예 주질 못하게 돼서 네. 저렇게 팁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오. 사카이 선수에게는 워낙 난구였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없었었고 배치를 해결을 못 해냈고요. 네. 3연속 공타, 사카이 아야코. 자, 이어서 공타를 끊어내야 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배치가 어려워요. 내공의 낮은 당점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일목적구를 향하는 내공의 위치도 약간은 쿠션과 붙어 있고요. 네. 일목적구 두께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1, 2목적구 간의 키스가 위험해요. 키스 빼면서 각도는 잘 아, 만들었네요. 네. 다만 이제 그 각도를 만들다 보니까 회전을 못 줬죠. 자, 3세트 초반 두 선수가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세현과 사카이 선수입니다. 신중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돌리기인데요. 일목적구 처리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드레스에 들어갔습니다. 일목적구 처리가 좀 잘못됐어요. 네. 키스 발생하면서 공타로 근데 물러나나요? 하지만 행운의 득점. 자, 행운의 득점으로 3연속 공타를 끊어내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마치 키스를 내서 친 것처럼 원래 있었으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사실 완전히 이제 직감하고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득점이 되면서 다음 배치가 넣어치기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아, 근데 이게 넣어치기가 조금만 튕겨도 짧아질 수 있어요. 좀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자, 부드럽게 넣어줬고요. 자, 각도 괜찮아 보입니다. 득점. 좋습니다. 그리고 두 공이 모였어요. 네. 자, 조금씩 뱅크샷을 통해서 기운을 가져오고 있는 사카야쿠 선수입니다. 행운의 득점 이후에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네. 장타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쓰리뱅크. 쓰리뱅크. 아, 그 사이로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자, 일단 석점 만들어내면서 물러나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지금 그건 진짜 공한 반개도 안 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뱅크샷이 들어갔더라면 김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김세현 선수가 타격을 입기에는 배치가 좋아요. 네. 자, 이목적구가 뒤를 돌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직접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도. 뒤돌리기. 네, 득점. 좋고요. 3연속 공타를 끊어내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근데 득점 이후에 배치가 좀 어렵게 섰습니다. 네. 일단은 3연속 공타를 끊어낸 김세현이고요. 추가 득점까지 노려봅니다. 자, 코너가 좀 잘못 맞긴 했는데. 네. 조금 짧게 진행을 하네요. 스코어 3대 1. 두점 차. 사카야 아야코 선수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뒤돌리기, 득점. 네, 좋고요. 네. 스코어 4대 1. 석점 차 리드, 사카야 아야코. 2세트 분위기를 내줬습니다만, 3세트 다시 행운의 득점과 함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사카야 아야코 선수입니다. 돌리기 두께가 예민한 상황입니다. 절반보다 조금 얇은 듯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두께 느낌은 괜찮은데 여기서 키스가 빠져야 되고요. 키스가 안 빠졌어요. 네. 흔히들 두껍게 눌러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두껍게 눌러가기에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짧은 쪽에 있었거든요. 네. 대략 한세칸 정도 기울기에서는 저 단축 센터 언저리 쪽이 편하고 지금처럼 이제 두께를 조금 빼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키스에 걸리게 됐죠. 네. 자, 쫓아가야 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일목적과 내공의 교차는 만들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교차가 한번 자연스럽게 될게요. 뒤돌리기. 오! 이게 또 빗나가는군요. 자, 맞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4대 1. 경기 초반, 이 3세트 경기 초반, 약간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가 사카야 아야코 선수가 행운의 득점과 함께 조금씩 리드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가 괜찮아요. 뒤돌리기. 각도가 빨간 공이 먼저 맞게 도와주나요? 된다. 오, 네. 도와줘요.
아, 그리고 또한 번의 행운 득점이 나오면서 사과를 전달했었던 사카야코 선수입니다. 지금 3세트 때 행운의 득점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사카야코 선수입니다. 그렇죠. 조금 두꺼웠어요. 네. 자, 간격을 벌리고 있는 사카이. 근데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대회전도 좀 불편하고, 오히려 이 공이 레스트를 이용해서 비껴치길 칠 만한 공이에요. 네. 자, 대회전으로 가나요? 아니면 밀어서 가나요? 자, 대회전으로 갔고요.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됩니다. 자, 코스가 괜찮아 보이나요? 살짝 빗겨나갑니다. 조금 더 짧아졌어야 했어요. 네. 대회전을 치기에 지금 저 빨간 공의 라인이 대략 한40 정도의 라인인데 그 네. 40 라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5&F 시스템에서요. 오, 배치 좋아요. 김세현 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네. 뱅크샷 득점. 추격의 불씨를 당겨보고 있는 김세현. 충분히 추격의 불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뒤돌려 치기도 괜찮죠? 뒤돌리기. 득점. 네, 이거 좋고요. 3연속 득점. 한점 차까지 쫓아옵니다. 3뱅크 각도를 잘 재고 있는데요. 네.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있는 김세현. 3뱅크. 아, 좋습니다. 또한 번의 뱅크샷 득점. 아, 이걸 또 역전을 만들어내네요. 네. 3세트 리드를 가져오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멋집니다. 사실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행운의 득점이 두 번이나 터지면서 김세현 선수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근데 다음 배치가 좀 어려운데요. 자, 비껴치기 형태로 길게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회전 조절이 관건이고요. 5연속 득점. 자, 지금 회전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자, 하지만 일단 리드를 가져오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스코어 6대 5. 사카이 선수 배치가 편하진 않아요. 네. 노란 공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빨간 공을 뒤돌려치기 형태로 쳐야 될것 같고요. 비껴치기가 편한데 지금 일목적구를 노란 공으로 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 뒤돌려치기. 아, 회전이 좀 많아요. 네. 회전을 조금만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회전을 좀 많이 줬어요. 공타로 물러난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직전 이닝 5연속 득점에 성공한 김세현 선수입니다. 원뱅크로 가나요? 원뱅크. 아, 조금 짧았어요. 자, 공타로 불러난 김세현. 자, 그러면서 사카이 선수에게 배치가 괜찮게 왔습니다. 한 점차 리드, 김세현.
되돌리기. 빠지더라도 리버센트가 잘 살아있죠. 네. 다시 경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득점. 조금씩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두 선수의 준결승전입니다. 자, 리버스가 일단 가능해 보이는데 거의 한 개가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코너 깊게까지 한 5포인트 이하까지 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깊었어야 했어요. 네. 네. 조금만 더 깊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덜 깊게 들어갔고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동점을 만들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선수 비껴치기를 회전을 잘 이용을 해서 쳐내야 될 것 같고요. 김세현 선수의 공이 장쿠션 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 네. 아, 대단합니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세현. 스코어 7-6. 아, 얇은 두께 파고 들어가게 너무 잘 쳤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 갑니다. 이번에는 길게 좀 느슨하게 가야겠죠. 오, 이번에는 좀 네. 아, 좀 너무 파고 들어갔어요. 요거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보내려고 했을 건데 조금 아쉽고요. 일단 한 점차 리드 찾아오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스코어 7-6. 세트 스코어 1-1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가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배치가 비껴치기 더블 쿠션을 일목적구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저 뒤에 공에 투뱅크로 갑니다. 사카이 선수의 특유의 또 뱅크샷 선택이거든요. 네. 아. 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자, 공타로 물러난 사카이 아야코. 그리고 김세현 선수의 대회전.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 짧은 각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아예 길게 칠지. 처음에 당첨이 높았다가 지금 내려간 걸 봐서는 약간 짧은 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뒤돌리기. 득점. 좋아요. 그리고 이 공이 넣어치기가 일단 가능한데요. 옆돌리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옆돌리기를 일단 먼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넣어치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 네. 둘 다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옆돌리기가 좀 확률이 좋을 거고요. 근데 넣어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목적구가 저 빨간 공의 바깥쪽으로만 보낼 수 있으면 각도가 아주 좋거든요. 네네. 넣어치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대로 안쪽으로 보내면서 가기엔 두께가 좀 더 두꺼웠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더 얇았어야지 각도를 만들기가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빗나가면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에게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일단 3이닝 동안 3연속 공타로 출발했었던 두 선수 차근차근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현재 8-6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전이 있긴 한데 자세가 좀 안 좋습니다. 두께도 얇아야 돼요. 오픈 브릿지로 갑니다. 어, 자, 경쾌하게 돌려냈고요. 자, 네. 뒤로 돌아오면서 득점될 수 있어요. 네, 득점. 네, 좋습니다. 한 점 차 사카이 아야코. 아, 두께 느낌 상당히 좋았고 스트로크 정말 시원합니다. 네.
뒤쪽에서 장 쿠션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만들어냈었던 사카야 야쿠 선수입니다. 다음 배치 난이도가 높은데요. 앞돌리기일까요? 뒤돌려치기를 직접 갈 수도 있고 앞돌리기를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앞돌리기. 앞돌리기. 일단 다시 한점 차까지 쫓아온 사카야 야쿠 선수입니다. 네, 잘 치긴 했는데 지금도 조금 각도가 길어져 버렸죠. 네. 일단 김세현 선수의 목적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신궁의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러니까 비껴치기 형태죠, 이거는. 네. 그것도 가능하고, 빨간 공의 뒤돌려치기도 가능해요. 빨간 공의 비껴치기 형태를 보내줬고요. 오, 네, 걸렸어요. 득점. 자, 일목적구를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2점 남겨두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잘 밀고 들어갔어요. 남은 점수 2점. 대전.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뒤돌리기. 대회전. 코너 쪽으로 향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2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세트 포인트 맞이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를 꺾어놔야 되는 배치인데요. 네. 한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목적구 처리가 중요합니다. 자, 조금 짧아져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세현 선수가 다시 한번 세트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잘하네요. 진짜 네. 김세현 선수도 잘하고 사카이 선수도 잘하는데 이번 세트는 또 김세현 선수가 갖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만, 마지막에 김세현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아, 진짜 두 선수 실력이 정말 급상승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2대 1입니다.